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이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김무성 의원에 대한, 전 의원에 대한 반감이 참 강하네요. 김무성 씨나 유승민 씨나 하태경 씨나 이준석 씨나 권성동 씨나 김웅 씨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자유한국당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서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들어와가 이제 당권을 장악하게 됐는데, 그런 뭐 바른미래당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씨나 이 뭐 김무성 씨나 이준석 씨나 하태경 씨나 권성동 씨나 이런 사람들 앞으로 뭐 정치를 하겠지만 그 자신들의 정치 역정에서 아주 큰 걸림돌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에 그들이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활동을 했던 그 점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생생하게 그냥 기억을 하고, 때만 되면 뭐 그냥 그것을 의견 코너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여과 없이 그렇게 내놓는 그런 부분들이 참 인상적이네요. 김무성, 유수민 등 바른미래당 계열 인물에 대한 반발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는 뭐 제가 방송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읽어보는 댓글뿐만 아니고 주요 언론사의 이름도 실린 댓글들을 유심히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강한 거죠. 결국은 이제 정무 1비서관, 정무 2비서관을 교체를 하게 되고, 이번에 아마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김무성 민주평통 부의장 내정 철회가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것이 이제 흘러나온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거의 기정사실화 하는 거죠. 보도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에 내정하려고 했던 김무성 전 의원 임명을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 정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뭐 이 정도 보도가 되면은 여론을 떠보는 거니까, 예, 여론을 떠보는 거니까 결국은 대통령실이 의도하는 대로 여론에 따라서 아마 김무성 씨의 내정은 철회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주 심합니다. 바른미래당 계열의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제가 맨 위에 이 기사에 대한 소위 여론을 한번 탐구하기 위해서 맨 위에서 보니까 이런 보죠. 이상기 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윤정권의 김무성 씨가 웬 말입니까? 김무성 씨와 유승민은 안 됩니다. 김주환 님은 잘한 결정입니다. 김무성 전 의원이 무슨 평통 수석 부의장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바른미래당 계열의 사람들은 계속 분탕질을 치는 겁니다. 퇴출돼야 됩니다. 바른미래당 출신들은. 황대원님은 저는 김무성 전 의원의 평통 수석 부의장 임명 소식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성준님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로 만든 최고의 무선흉이 김무성 전 의원이고 나머지 국힘당에 잔존하는 탄핵파 패거리들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찬성과 반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윤정권의 김무성이가 웬 말이냐? 1727명이 여러분 찬성하고 25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인사를 왜 이렇게 하냐? 이런데도 이런 부분도 큰 영향이죠. 박명록봉님은 바른미래당 출신 그리고 탄핵받을 전부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님은 김무성 전 의원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정치 초년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규정님은 설명이 됩니다. 왜 시작하면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그리고 해결책도 있죠. 탄핵반은 내쳐야 됩니다. 양심선을 하는 자들을 기용하면 안 되죠. 국민의 뜻과 반대로 하고 계셨습니다. 김무성 씨와 뒤에서 조정한 정부입니다. 실망이 큽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반감이 그야말로 소설과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은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결코 무리한 이야기가 아닐 정도로 이렇게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한 반감이 강합니다. 지난 7월 달에는 해외 동포단체가 성명서를 보내서 보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김무성 전 대표 내정 철회를 촉구합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보냈습니다.
예, 김무성 평통 수석 부의장 임명은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스턴, 뉴욕 뭐 이런 제외 동포들이 모여서 만든 해외 자유주권 총연대 해외 동포 대표 일동이 7월 20일 날 공병호 TV에 보낸 그런 성명서 내용이 절대로 김무성 씨는 평통 수석 부의장에 임명해서 안 됩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평통에 그런 기대가 많은 해외 동포 대표들의 위와 같은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것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좀 잠잠하더만 또 최근에 보니까 공병호 TV에 대한 찬합이 참 심하네요. 한 일주일 정도는 또 구독자 수를 줄이는 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실방송에 들어온 인력을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은 뭐 한 절반 정도로 줄여놓은 거죠. 한 3, 4년 정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기 때문에 대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금시에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을 뭐 문정부 때나 마찬가지로 또 뭐 아마 관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끔 구독자 수도 빼고 그다음에 주말에 내보낸 모든 콘텐츠는 다 노란 딱지 다 붙이고 구독자 수가 어떻게 팍팍팍팍 줄어듭니까? 3주 정도 구독자 수가 그냥 그 수준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생방송에서 이제 쓴소리한 것이 좀 아팠던 모양입니다. 나라가 거의 조선조하고 비슷하게 돼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하기보다도 조선 국민들이라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기 참정권에 대한 권한을 주장을 못하니까 조선 국민들이죠. 조선 시민들이, 조선 신민들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 보기에는 힘든 거죠. 어떻게 67만 정도 넘는 그런 채널에서 뭐 1,000명, 2,000명 단위로 사람 방송을 보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